여기 한번 만져보세요. 여기 지금 이라봐, 이라 보면 귀하는데 상처가 있어. 아니 귀도 있고 여기도 지금 한 덩어리가 털이 싹 뽑혀버렸어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털이 날만한데 또 물리고 또 물리고 지금 계속 그냥 얼굴이 상처가 아주. 그러니까 얼굴에 상처가 많네.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. 아유 자식 잘못 떠가지고. 아이고 다른 개도 아니고 네 딸한테 물리다니. 이빨도 빠졌어요. 이빨도 싸우다가? 싸우다가. 아이고. 아이고 이놈아 왜 그랬어. 근데 제가 왜 파양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? 그게요 가족들이 네. 이렇게 키울 여건이 아닌가 봐요. 아파트인데 이제 엄마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집에서 막 낑낑대고 하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못 키울 상황이니까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 아들한테. 버려지잖아요. 버려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우리 집에서 갔는데 그래서 그럼 한번 맡아서 키우다가 다시 데려가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. 근데 아 얘가 온 뒤부터 평화를 깨졌어요 저희 집에. 얘가 온 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? 이제 3년 차 됐죠. 3년 동안 싸웠어요? 네, 3년 동안 싸웠어요. 아, 그러니까 아기 때 떨어졌던 게 잠깐 6개월 사이인 거예요? 그렇죠. 네, 한... 들큰 새끼에서 왔는데 얘가 이제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. 물렸어. 아, 여미가 처음에 물렸다가 그렇죠. 커지면서 이제 반격을 시작한 거죠. 어머니. 네. 수민 씨는 안 덤벼요? 저한테? 수민 씨는 안 덤벼요? 저한테? 왜 안 덤벼요? 에 덤비죠. 봐봐 덤비죠 그러잖아. 아니 로미 입장 이해 가요. 애들이 뭘 보고 배웠어? 잘못됐네. 그러니까 걔들은 싸우는 거야 지금. 하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. 그렇지. 아, 나 진짜. 알겠습니다. 이거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훈련사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야야야. 아. 안돼. 이따가 뵐게요.